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0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0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10절부터 13절 봉독하도록 합니다. 너는 여섯 해 동안은 너의 땅을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일곱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네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네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에 네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네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네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네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네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23장 10절 이하의 말씀 마지막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특별히 이 안식일과 안식년에 관한 것 그리고 3대 절기에 관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함 받을 때에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삶의 지침에 대해서 증거되어져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안식년이나 안식일, 또 뒤에 나와 있는 3대 절기가 모두 의미하는 것은 감사라는 주제로 묶여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내용들 가운데서 우리가 네 가지의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을 나눠서 그렇게 주시고, 또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하고, 또 7년째에 대해서는 휴경을 하고 경작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하시는 데는 첫 번째로 모든 것을 감사로 드릴 것을 명령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예배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감사의 예배다 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또한 두 번째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중심의 예배의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년을 갖고 또한 3대 절기를 지키고 하는 이 모든 것은 예배와 관련된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삶이 예배의 삶이 될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세 번째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참된 안식이죠. 사람은 만들어지기를 쉬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안식을 하나님께서 왜 주시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산술적으로 보면 7일을 일하는 것이 6일을 일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7년 동안의 모든 것들을 씨앗에 뿌리고 하는 것이 1년을 휴경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수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7일째에 안식하고 7년째에 안식년을 가지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주 안에서 참된 기쁨이 단순히 그렇게 물질적인 것에만 있지 않고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길 때에 온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원리와 진리를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가는 것. 실제로 우리가 씨를 뿌리지만 그 노동력의 대가들은 우리의 노력들이 있지만 열매를 맺고 수확해서 그것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 그 열매에 대한 것은 누구도 지불하지 않는 그냥 공짜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장에 가서 곡식을 사지요, 또 열매를 사지요, 과일들을 사요, 채소도 사요. 그것은 노동력과
또 운반 비용에 대한 그런 대가 지불이지, 그 열매 자체는 공짜로 얻은 거죠. 씨앗도 하나님께서 공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 적당한 온도와 또 습도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수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열매를 주셨으니, 알고 보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안식을 누릴 때에 마음에 간직해야 되는 것은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왔다. 또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길 때에, 그때에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온다, 기쁨이 온다 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미 보지만 지금 이 규례를 받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부분에 왔을 때에 지금 받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약속의 땅에 이미 들어간 상태도 아니고, 그들에게 있어서 언제 뭐가 보이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명령을 주시면서 결국 이런 훈련들이 그들의 삶을 복되게 한다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3대 절기도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교절, 오늘 본문에는 무교절과 또한 맥추절과 수장절, 3대 절기를 얘기하죠. 무교절은 유월절과 같은 절기예요. 유월절 하루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의 그러한 기간이 무교절이고, 첫 번째 곡식을 수확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게 맥추절이죠. 그래서 때때로는 초실절, 첫 번째 열매 거둠을 드린다 해서 초실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수장절은 연말에 모든 것을 추수하고 저장한다 그래서 수장절이라는 말을 사용을 하고, 이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을 짓고 움직이면서 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던 초막절과 또 다른 말은 초막이나 장막이나 같은 말이죠. 장막절이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3대 절기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일상의 삶을 살아가지만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예배 중심으로 살라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삶의 기쁨이 오직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아주 확고히 하기 위해서 또한 약속을 해주십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20절 말씀으로 오게 되면,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으로 이르게 한다. 약속의 땅까지 이르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 앞서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길을 내어 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다알 길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그러한 말씀을 분명히 주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가봤기 때문에 확실하니까 가는 것이 아니라, 가본 적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수 있는 것. 그게 참다운 믿음이다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32절 말씀을 와서 보면,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뭐 약속뿐만이 아니라 예배하고 섬기고 하는 일을 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오늘날 우리의 현실로 와서 생각을 하면, 철저하게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중심의 예배의 삶이 되어야 되고, 특별히 그 중심에는 감사가 넘쳐야 되고, 또그 가운데서는 우리의 참된 기쁨이 결국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는 그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미래의 일들이 누구도 살아본 적 없고 누구도 경험된 적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앞서 그렇게 이끌어 주시겠다 말씀해 주셨으니,
그대로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합시다. 우리가 3대 절기든 안식년이든 안식일이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되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 가지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감사의 삶을 사시는 귀한 교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